전혀 틀려. 볶는 것과 안 볶는 것과. 아시겠지? 네. 그렇잖아. 채소를 그냥 먹는 것과 볶는 것과 틀리듯이 똑같은 원리야. 예. 드라이니까 그 장점을 이용해서 소스를 끓일 수 있는 겁니다. 예. This is why. 쪼려야 됩니다. 아, 웃기도 하고 재밌게 해, 집에. 자, 졸이고 있지? 허브에다가, 허브를 볶다가 와인을 졸였어? 네. 이 마늘은 여기다 어차피 졸여서 익혀가지고, 그, 내도한 향이 들어가게 하고, 소스가 들어가서 가니쉬로 좀 먹어보려고. 왜냐면 생으로 먹으면 마늘 향이 너무 독하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이 소스 자체만 졸여서 레드와인 소스도 만들어낼 수 있고, 그렇게 되면 양이 너무 적겠지. 예. 그래서 여기다 데미그라스 소스를 넣어서 사용할 거예요. 알았죠? 예. 아, 그럼 허브는 어떻게 할 건가요?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. 허브 자체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냥 허브를 있는 채로 주면 되는 거고, 그게 싫으면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예. 이렇게 완전히 졸여서 보이지? 거의 다 졸였지? 여기에 데미그라스 넣어야 돼?